이 짧은 클럽을 잘칠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저는 이 9번 아이언, 이 아이언 중에서도 숏 아이언에 속하는 9번 아이언을 잡았는데요. 이 짧은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이 짧고 또 헤드가 좀 무겁습니다. 네. 네. 이긴 아이언이나 긴 우드에 비해서 훨씬 더 헤드가 무겁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나 좀숏 아이언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백스윙을 할 때나 공을 칠 때나 이 손목에 너무 부드러움과 너무의 헤드의 무게를 느끼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유독 숏 아이언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백스윙을 할 때에도 너무 손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꺾어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 클럽 헤드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 또 많이 풀리게 되고 또 그만큼 이 로프트 각도가 더 많이 뉘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탄도만 많이 나오고 또 거리는 손해를 보는 샷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팔로우 스루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우 스루 때에도 너무 몸을 잡아놓고 헤드만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 헤드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컨트롤이 좀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클럽이 너무 빠르게 닫히면서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짧은 클럽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많이 내는 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거리를 좀잘 맞춰줄 수 있고 또 컨택을 좀 일정하게 할수 있는 스윙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걸 좀더 타이밍으로 좀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 팔과 몸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갖고 팔과 몸의 타이밍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스윙을 할때 어딜 쓸때이 그립의 단단함을 좀더 평상시보다 만약에 이제 숏 아이언이 좀잘안 맞고 짧은 클럽이 컨트롤이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립을 조금만 더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손목에 좀더 단단함이 느껴질 거고 이 헤드의 무게가 좀 느껴지는 느낌보다는 좀더 약간은 뻣뻣한, 약간은 단단한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 팔과 몸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손목이 좀 많이 쓰이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클럽 헤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백스윙을 할 때에도 이 몸과 팔이 하나가 돼서 같이 움직여도 끝에 가서는 살짝 그 헤드의 무게에 따라서 헤드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을 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을 칠 때에도 내가 몸을 잡아놓고 치게 되면은 클럽 헤드가 빨리 돌아가면서 왼쪽으로 공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팔과 몸이 좀더 빠르게 열려주어야 훨씬 더이 원래 가지고 있는 헤드 무게도 자연스럽게 실어주면서 몸의 회전을 좀쭉 만들어주게 되고, 또 그만큼 방향성을 좀잘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숏아이언 특히나 이 짧은 클럽이 좀잘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립을 약간은 좀 단단하게 잡아준 상태에서 자, 샤. 몸과 몸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는 거죠. 확실히 아까 처음에 그 손목이 많이 좀 과도하게 자유로웠을 때 보여줬던 스윙보다도 약간 여기에 견고함이 느껴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간결하게 좀 정돈이 된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너무 숏 아이언을 칠때이 헤드의 무게가 사실 좀더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네. 그 헤드의 무게만 너무 느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지 않고 또 그만큼 이 손목 스윙으로 인해서 거리나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 샷을 할 때에도 좀 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마추어 골퍼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9번 아이언으로 125m가 나가는데 네. 120m가 남았어요. 네, 아. 그랬을 때 뭔가 컨트롤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윙을 할때 몸통의 회전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팔로만
거리를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몸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손목 사용이 많이 되게 되고 이 방향성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오히려 더 안 맞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 것 같은 게 약간 컨트롤 샷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면 진짜 팔을 더 많이 개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맞아요. 그 조절을 자꾸만 팔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실수가 나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 샷을 특히나 좀 잘 못, 사실 골프는 컨트롤이 가장 어려운 거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컨트롤 샷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짧은 클럽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립을 좀 더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 손목의 움직임보다는 내 몸과 팔이 하나가 돼서 같은 타이밍에 움직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샷. 근데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골프 스윙의 또 다른 말로 봤었을 때는 뭐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때때로 아마추어 분들이 예를 들어 드라이버 백스윙 탑을 지면과 평행하게 이만큼 든다라고 네. 가정했었을 때 웨지도 이만큼 똑같이 드는 거죠. 그러면 손목 스윙도 많아지고 몸도 갑자기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김가영 프로가 이야기했듯이 쇼다이언을 컨트롤 높이기 위해서 사실 그립을 조금 이렇게 잡으면은 낭창낭창하게 왔다 갔다 하면 또 줄어들 수가 있고 훨씬 더 맞습니다.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백스윙 탑을 드라이버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네. 굉장히 손목 사용이 많이 김영준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많이 활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클럽은 자연스럽게 이 헤드의 무게가 느껴질 수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클럽이 좀 잘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내 팔과 몸이 하나가 돼서 우향우 그리고 좌향자 해서 내 몸이 활짝 특히나 이 팔로우 스루를 했을 때 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 팔과 함께 열려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거리와 방향성을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프로치 샷을 할 때 몸을 잡아놓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열어주게 되는데 짧은 클럽이면 클럽일수록 훨씬 더 몸과 팔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주는 스윙을 해주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일정한 컨택으로 또 일정한 방향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쉽게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클럽을 짧게 잡아도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틱을 준비를 네. 했어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공을 실제로 치는 것은 아니고 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면 내 스틱이 배꼽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손목을 먼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스틱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바깥으로 다르게 나가요. 네. 네. 이 손이 먼저 빠르게 움직여 버리게 되면은 이 스틱이 먼저 내 몸을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 이 백스윙 탑까지 내가 다 배꼽을 바라볼 수는 없고 테이크어웨이까지만이라도 내가 그대로 배꼽을 가리키면서 백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주면은 손이 먼저 개입하는 것을 훨씬 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공을 치고 나서도 만약에 제가 상체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손목이 먼저 개입이 돼버리게 되면은 내 배꼽과는 상관없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백스윙, 테이크어웨이 그리고 공을 치면서도 내 몸과 팔이 같이 움직여주게 된다면 지금처럼 내 스틱이 나를, 내 배꼽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연습을 좀 해주신다면 훨씬 더 이 짧은 클럽을 컨트롤하기에 더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짧은 클럽을 칠 때와 긴 클럽을 잡았을 때 차이점 중에서 일단 제가 지금 요약해서 듣기로는 몸과 팔이 일체감 있게 움직이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손목 같아요. 손목의 움직임을 뭔가 개입을 최소화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조금 견고하게 잡는다는 느낌도 뭐 너무 과도하게 여기에 또 힘이 들어가게 쥐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또 안 그래도 뻣뻣하게 잡으시는 분이 네. 막 더 뻣뻣하게 잡으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원래 워낙 그립을 좀 연하게 잡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약
약간만 그립을 좀 견고하게 잡는 것만으로도 손목과 팔에 약간의 아주 약간의 단단함이 네. 좀 느껴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확 누르는 그런 그립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잡는 것보다 아주 살짝만 이 그립의 단단함만 느껴도 내 몸과 팔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래도 느낌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아까 연습 방법으로 말씀드린 이 스틱을 사용해서 테이크어웨이와 팔로스루를 좀 연습을 충분히 해주신다면은 훨씬 더 이 손목 개입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내 몸통과 팔이 하나가 돼서 일정한 컨택을 나올 수 있는 좋은 샷을 만들어내는 타이밍을 만든다는 거죠.